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여자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고민이 있습니다. 전 남친을 아직 못 잊는 것 같아요. 우선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제 전 남친과 사귀기 전에 다른 전 남친과 사귄 적이 있어요. 과거의 전 남친을 A라고 하고 현재 전 남친을 B라고 할게요. 우선 3학년 때 A는 성격이 분노조절장애라고 할까요? 좀 분노를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 폰이 없어서 엄마 폰으로 A라는 전 남친과 카톡을 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80일이 조금 넘었을 때 A라는 전 남친이 헤어지자고 카톡이 왔어요. 저는 A를 잡았지만 A는 저를 떠났죠. 저는 그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고 학교에서도 그 A의 얼굴을 못 볼 만큼 충격이었어요. 전 이사를 갔고 A를 잊으려고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저는 그 당시 트라우마가 남았던 걸까요? 남자들을 무서워했고 다시는 연애는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살았죠. 하지만 저에게 B라는 전 남친이 나타났고 점점 친해지면서 커플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B는 착하고 온순하게 생겨서 비밀 연애 중에 고백도 많이 받았습니다. B는 거절했죠. 저는 B랑 사귀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주변 친구들 시선과 일진, 협박, 트라우마 등.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남친 스킨십도 안 하고 매일 친구들에게 B랑 헤어지고 싶어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얼마 후 B한테 헤어지자라고 이별 통보를 받았죠. 저는 B랑 시선 맞추는 것도 불편했지만 지금은 남사친 관계로 잘하고 있는데 B가 계속 신경 쓰이고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밉고 제가 너무 쓰레기 같아 자괴감 들어요. 어쩌죠? 오늘은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사연이네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다 헤어지고 하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관심 가는 사람에게 잘하고 싶고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한 일이니 사연 보낸 분 자괴감 느끼지 마세요. 이제 14살이면 정말 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좋아하는 감정 솔직했으면 좋겠고요. 사연 보낸 분이 겪은 일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마음 좋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번 사연을 마지막으로 사연 라디오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조금 준비를 다시 해서 사연 라디오 시즌2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소중한 사연 보내주시면 이번엔 좀 더 신경 써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